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선입니다. 오늘은 햄버거 스테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햄버거 스테이크, 이건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예요. 크게 두 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 아니언, 양파 한 개. 오늘 대파는 원 웨이시 아니언, 대파 한 대, 3 클로브스 갈릭, 마늘 3쪽 있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피마, 프로즌 레드벨 페퍼, 그린벨 페퍼 믹스 있고요. 이건 브레드 클로브스 빵가루예요. 빵가루 한 컵 정도 있고요.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올 펄퍼스 플라워 다용도 밀가루 있고요. 이건 소스 만들 토마토 케첩 있고요. 소이 소스, 양조 간장, 이건 화이트 슈가, 설탕,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 씨유 있고요. 이건 원 에그 달걀 한 개 있고요. 이건 베크 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이건 소스 만들 때 약간 넣을 라이스 와인 청주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는 이렇게 햄버거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얼렸던 거를 약간 잘게 다져주세요. 한 줌 정도를. 너무 두드러지면 안 되니까 작게 꼭꼭 다져주시고요. 얘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양파도 이렇게 다시 묶어서 냉동실에 얼려주시고요. 양파는 하프, 오늘 반은 패티에 들어가고 반은 소스 만들 거예요. 0.5cm 칼집 내주시고요. 0.5cm 스커. 아주 잘게 다져주세요.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오늘 고기보다 채소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꼭지는 버리시고요. 긴 건 잘라주시고요. 요거 반은 이렇게 놔주시고요. 긴 건 잘라주시고요. 칼은 갈등에서부터 칼날로 이렇게 쓸어내리시고요. 이건 소스 만들 거예요. 반은 이렇게 해서 0.5cm 칼집 내주시고요. 미끄러워요. 0.5cm 스커 돌려서 찹스 써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하시고 꼭지는 버리시고요. 긴 건 잘라주시고요. 이거는 가라. 자, 이거는 소스 만들 건 옆에 따로 두시고요.
3 플러스 갈릭, 마늘 3쪽은 이렇게 체중칼 얹으시고요. 체중물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꼭꼭꼭 다져주시고요. 양파랑 이쪽에 소스만 패티 만들 양파랑 같이 놔주시고요. 베이시 어니언 대파 온 하프 반대만 쓸 거예요. 반대 대파는 이렇게 하프 반 가르시고요. 잎사귀 부분도 반 하프 반 가르시고요. 이렇게 톡톡톡 끝을 맞춰서 흰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더 잘 썰어져요. 그래서 찹스. 그래서 손톱은 감추시고요. 칼은 뒤에서 앞으로 살짝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두드러지지 않게 한 번씩 떠서 자 이제 여기 안쪽에 담아주시고요. 그러면 제 볼에 먼저 고기 포크 갈은 돼지고기 넣어주시고요. 고기가 잘 으깨지도록 이렇게 고루 펴주시고요. 먼저 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밑간은 소금 컵을 4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잘 섞어주시고요. 고기에 끈기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칠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썰어놓았던 웰시 어니언, 대파, 어니언, 양파, 파프리카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건 나머지는 소스 만들 거예요. 이따가 소스 만들 때 남겨주시고요. 자, 여기 채소에도 소금 간 해주세요. 채소에도 소금 간을 하프 반 티스푼 정도 해주시고요. 자,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채소랑 고기에 따로 간을 하면 간이 더 잘 배서 맛있어요. 이렇게 고루 잘 섞였으면 여기에 먼저 이런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뚜껑을 덮고 익혔을 때 물이 나오지 않아요. 안 그러면 물이 나와요. 자, 밀가루 1, 2,
three, four. 네 큰술 넣어주시고요. 한번 살짝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브레드크럼 빵가루예요. 빵가루 약간 살짝 눌러서 200ml를 200ml 컵으로 한 컵 넣어주시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리면 되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고루 잘 밀가루와 혼합이 되게 잘 섞어주시고요. 잘 혼합이 됐으면 여기에 원액 달걀 한 개를 톡톡해서 다른지 없이 깨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달걀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비니갈 식초예요. 애플사이드 비니갈 사과 식초예요. 식초를 1티스푼 달걀 비린내 없애기 위해서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이렇게 해주시고요. 고루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잘 풀어졌으면 같이 섞어주세요. 해서 반죽에 끈기가 생길 수 있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돌리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햄버거 구웠을 때 물이 나오지 않아요. 터지지도 않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빙글빙글 잘 끈기를 주는 거예요. 주걱은 이렇게 딱 쥐시고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끈기가 이렇게 보면 생겼어요. 많이 지댈수록 좋아요. 그래서 잘 지대주시고요. 잘 지대야지 나중에 구웠을 때 터지지 않아요. 자, 빙글빙글 돌리시고. 아이고, 힘들어요. 됐습니다. 넥스트.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3미닛 히트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3큰술 넣어주시고요. 히띠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죽을 오늘 3덩어리 만들 거예요. 3 3인분이니까 3덩어리 만들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요. 이제 일회용 장갑 이렇게 끼시고요. 흘러내리지 않게 이건 고무밴드예요. 고무밴드 딱 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씩 떠서 손에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톡톡톡.
모양을 잡아서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만져서 불이 제일 약한 부분에 살짝 내려놔 주시고요. 위에서 이렇게 오늘은 조금 납작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톡톡톡 손에서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모양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중앙을 약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익었을 때 중앙이 봉긋하게 올라오지 않으니까요. 자, 요건 마지막 세 덩어리지. 그래서 톡톡톡 만져주세요. 소금을 잘못했나요? 잘 만져졌으면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 열전도 잘 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다섯 개 정도 구멍 내주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Bake 4 minutes. 4분간 구워주세요. 4 minutes has passed. 4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윗면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뒤집어 주시고요. 먼저 넣은 것부터 살짝 이렇게 해서 뒷면도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4 minutes 4분간 구워주세요. 4 minutes has passed. 4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윗면이 익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와,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티는 내려놓으시고요. 와,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자, 팬에 불은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어니언, 양파 넣어주세요. 스타프라이 2 minutes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 minutes has passed. 2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스타일 프라이 2 minutes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 minutes has passed. 2분이 지났습니다.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런 워를, 쿨워를 찬물이에요. 물 200ml를 200ml 컵이에요. 조금씩 한 컵 부어주시고요. 고루 저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양조간장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화이트 슈가 설탕이에요. 설탕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토마토 케찹이에요. 토마토 케찹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한 1미닛, 1분 정도 끓여주세요. 1미닛 해즈 패스트. 소스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간을 보시고요. 와, 간이 살짝 모자른다 싶으면 이건 소스 소금이에요. 소금 쿼드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넣어주시고요. 턴 오프 불 끄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스가 다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간 보시고요. 와, 딱 좋아요. 자, 자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소스를 먼저 오늘 드리쌀고 3인분이니까 대 깔아 주시고요. 밑에 살짝 깔아 주시고요. 접시. 조금 더 깔아도 되겠네요. 예쁘게. 위에 소스를 많이 얹어버리면 햄 함박스 스테이크가 예쁘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예쁜 걸로 샥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요. 위에도 한번 살짝 끼얹어주시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실파예요. 그린 어니언 위에서 솔솔 뿌려주세요. 햄버거가 좀 보이도록 이렇게. 자, 햄버거 스테이크 다 됐습니다. 햄버거 스테이크 is ready.